서울의 서초구 우면동과 금천구 시흥동을 잇는 강남 순환도로가 지난 3일 개통했습니다. 이 관악산과 우면산을 통과하는 이 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입니다. 그래서 전 구간이 시속 7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.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인데 달 수도 없습니다. 전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강남순환도로 왕복 6차선에 차량이 질주합니다. 이 도로는 규정상 시속 70km 이상 달릴 수 없지만 대부분 차가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한속도에 맞춰 시속 70km로 달려보겠습니다. 뒤쪽 차량은 답답하다는 듯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뒤따라오다 추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강남순환도로는 전체 13.8km 중 10.2km 구간이 터널입니다. 따라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70km로 측정했습니다. 그런 구간이니까요. 사고 났을 때 더 위험성도 증대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. 하지만 최고 3,2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지급한 운전자 입장에선 불만입니다. 이처럼 과속이 일반화된 도로지만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달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카메라가 설치하면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터널 안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서 낮은 제한 속도를 좀 더 현실화하고 대신 일정 구간을 정해 차량 평균 속도를 산출하는 구간 단속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전용우입니다.